하자마자 이제 2, 3일 정도 젓가락질이 안 돼서 그때 내가 이거 왜 했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 이겨내고 몇 번 하다 보니까 또 재밌게 즐기게 되고 있습니다. 클라이밍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볼더링하고 그다음 스피드,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리드라고 하는 건데 리드 같은 경우에는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.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2인 1조가 돼 있어야 됩니다. 뭐 원래 시골 출신이라 산에 다니는 거 좋아해서 완벽하는 거 이제 보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죠. 밖에 나와서 동료들하고 뭐 좋은 공기 쐬면서 또 이제 이게 하드한 운동이다 보니까 또 운동도 많이 되고 이게 그레이라는 게 있거든요, 난이도가. 아, 그러니 또 한 난이도 끝나면 또 센 난이도에 가서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뭐 홀드도 다양한데 이제 세면은 센 대로 또 홀드가 또 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홀드 저 홀드 잡으면서 센 그레이드를 이제 완성했을 적에 그 스릴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. 워킹하면서 그 인수봉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선임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바위에 매달려 있잖아요. 사람들. 아, 저게 암벽이구나. 이러면서 이제 경쟁 같은 게 있잖아요. 뭐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.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. 뭐 이런 거. 나도 저거. 저 사람 잘 가네. 나도 좀 더 연습해서 잘 가야 되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돈도 안 들고. 돈도 별로 안 들어요. 스포츠 중에 돈도 그닥 안 늘지 않나. 그런 생각 해봤어요. 성취감 그리고 이제 보람도 느껴지고요. 한번 하면은 또 이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. 또 재밌어요.